K 팬덤에 관한 조언했는데 그 네. 조언하고 나서 네. 최대한이 터지더라고요. 아하, 네. 거기에 지분이 좀 있으시군요. 아, 그렇죠. 그래서. 운전하면서 오늘 오는데 2시간 동안 챗GPT 켜놓고 왔어요. 그러면서 네. 어디에 투자하면 좋은지 물어보라고. 주식을 살 때 다 똑같은 기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 안녕하세요. 잡담의 미학 호스트 무빙워터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의 4차 산업혁명의 권위자시죠.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최재분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K교육의 원조 성균관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최재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잡담의 미학 호스트를 하면서 언젠가는 시장님이 한번 오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장님이 네. 이렇게 오셨어요. 아, 네. 네, 사실은 서울시에서 명예시장으로 임명되셔서 네, 7기 네. 명예시장으로 아, 활동하고 맞습니다. 계시잖아요. 어떤 네. 활동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미래 혁신 산업 분야에 대해서 네. 좀 조언도 하고 정책에 입안하는 데 도움도 드리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정말 영광이죠. 네. 그, 궁금한 게 영광인 건 알겠는데 네. 인센티브가 있나요? 약간 뭐 이렇게 서울시청에 들어갈 때 딱 네. 찍고 들어갈 수 있는 패스를 하나 주더라고요. 아, 너무 사소한데? 그거 외에는 뭐... 별로 없고요. 대신 이제 뭘 많이 시켜요. 뭘 많이 시켜요. 좀 좋은 정책 좀 내놓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네. 막 써가지고 보내기도 하고 특히 네. 최근에 K 팬덤에 관한 그렇죠 최대현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조언을 했는데 그 네. 조언 하고 나서 네 최대현이 터지더라고요. 아하 네. 거기에 지분이 좀 있으시군요. 아 그렇죠. 내가 얘기한 게 맞았네 막 이런. 네네. 아, 그런 또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이제 시장님이 미래 혁신 산업 분야의 명예 시장이시기 때문에 요즘 AI를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그럼요. 그리고 AI 하면 우리 최재분 교수님을 빼고 이야기 할 수가 없다. 뭐 꼭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는데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AI라는 단어는 알고 있고 그 AI에서 가장 먼저 매칭되는 단어가 챗GPT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챗GPT를 사용하고 있긴 한데 제가 궁금한 건 나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나? 뭐 전 세계 뭐 몇억 명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한 달에 한 번 사용하는 건가? 실제로 사람들이 얼마나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일주일에 네. 챗GPT를 몇 명이 쓸 것 같아요? 한 몇억 명? 한 3, 4억 명 쓰지 않을까요? 7억 명이 쓰고 있습니다. 한 달이 아니라 일주일에? 일주일에. 그래서 야.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유튜브인데 그게 9억 5천만 명 9억 정도 5천. 되고요. 네. 그래서 한 달에 한 38억 명. 아. 이거를 액티브 유저라고 하거든요. 그쵸. 근데 7억 명이면 7, 4, 28, 거의 28억 명이 한 달 동안 들어오는 거고요. 네. 놀라운 건 그 유튜브는 아주 일상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유튜브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이제 챗GPT에서 보내는 시간이 1인당 시간 사용수가 더 크더라. 그만큼 많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와, 그게 진짜 대박이다.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네네. 이제는 쓰기 시작하는 네. AI 보편화 시대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제 라이프 패턴을 지금 돌이켜보면 운전하면서 오늘 오는데 비가 와서 오래 걸렸거든요. 네. 2시간 동안 챗GPT 켜놓고 왔어요. 얘기하면서 오늘 나 최재분 교수님이랑 인터뷰하는데 무슨 네. 얘기하면 좋을까? 그러면 걔가 알려줘요. 그렇죠. AI에 대한 이야기 해야 되겠네. 질문 네. 리스트는 이러이러한 거에 어때? 네, 맞아요. 그러면서 어디에 투자하면 좋은지 물어보라고. 아, 네. 전 세계 돈이 막 이렇게 AI 쪽으로 모이는 것 같은데 어때요? 세계적인 정세는 좀 어때요? 제가 이제 강연할 때 또 책을 네. 쓸 때 항상 살펴보는 게 세계 시가총액 순입니다. 지금 보면 엔비디아가 1등이에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렇죠. 그다음 애플의 순입니다. 네. 1등 엔비디아는 AI 하는 기업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죠. 얘네가 만든 GPU가 없으면 이 AI는 아예 개발도 못하고 서비스도 못해요. 그걸 독점하고 있으니까 AI 그럼 엔비디아 이렇게 되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챗GPT의 이 모든 기능을 마이크로소프트에 다 탑재하면서 애플을 꺾고 세계 1위가 됐던 기업이에요. 왜 제가 시가총액을 보느냐? 주식을 살 때 다 똑같은 기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 오를 것 같으면 사고요. 그렇죠. 내릴 것 같으면 팝니다. 그렇죠, 그렇죠. 오를 것 같다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치죠. 맞아요. 그럼 AI 기업들이 어느 정도 돈을 받았느냐? AI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세계 20위권 내에 딱 10개가 있습니다.
그 10개 기업의 시총 합계가 3경 1000조 원이더라고요. 3경이 뭐예요? 그럼 우리나라하고 네. 비교하면 좀 네. 얘기가 되겠죠. 네. 대한민국 코스피 코스닥 모든 기업의 시총 합계가 이제 겨우 3000조를 넘었습니다. 아, 10배네. 근데 10개 기업에 쏟아진 돈이 3000조의 10배가 넘는 거죠. 아... 그게 전 인류가 거는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치예요. 그래서 금융계에서 뭐라 그러냐면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30년 전에 뭐가 있었냐? 인터넷이 처음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95년도부터 닷컴이 막 성장하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네. 이 닷컴 기업에 묻지마 투자를 엄청 했고요. 네. 그게 뻥 하고 터지면서 80%의 인터넷 기업이 파산했는데 그걸 우리가 닷컴 버블, IT 버블이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처음이에요. 어, 그럼 이번에도 뻥 터질 수도 있겠네요? 어, 그럼요. 그런데 뻥 터졌으면 인터넷이 망한 게 아니라 어? 2000년에 분명히 버블이 꺼졌는데 네. 2005년에 유튜브가 나오고요. 2007년에 아이폰이 나오고요. 통신은 2G, 3G, 4G, 5G. 이게 무슨 얘기냐? 한번 엄청나게 뭉쳤던 자본이요. 혁명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재를 끌어모으고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게 플라이휠 효과라 그러죠. 계속 네. 돌면서 AI 없는 시대는 이제 설명할 수 없는 시대로 바뀌는 거죠. 똑같은 게 뭐냐? 스마트폰과 인터넷 없이 살 수 있어요? 살고 싶긴 한데 싶은데 못해요. 못하죠. 네. 제가 2019년에 포노 사피엔스라는 책을 썼을 때요. 네. 스마트폰은 이제 인공장기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감 밑에 쓸개 밑에 스마트폰. 그리고 5년 있다 쓴 책이 쓸개 밑에 스마트폰이라니. 맞죠. 어, 네네네. 근데 모든 업무를 이제는 스마트폰 없이 못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까 챗GPT 쓰면서 올라왔다 그랬죠? 스마트폰 위에 AI가 입혀지는 거예요. 아, 그럼 결국 AI 없이는 살 수 없는 인류의 문명 시대가 이미 예정된 미래구나. 결국 나의 밸류를 올리려면 초기에 네. AI 공부도 열심히 하고 트렌드도 파악하고 AI를 활용해서 나의 역량을 키우는 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AI를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이미 AI다. 그래서 AI 사피엔스라는 이제 단어를 만들으시고 책을 쓰셨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노 사피엔스가 포노가 폰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AI 사피엔스 종족은 이제 AI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런 뜻을 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AI 시대에 필요한 AI 역량은 미리미리 갖추는 게 훨씬 좋겠더라. 우리 AI 사피엔스의 지향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주셨던 게 있는데 네. 팬덤을 만들어야 된다. 팬덤 경제가 활성화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역사의 교훈이 있더라고요. 네. 그 닷컴 버블이 꺼졌을 때 80%의 인터넷 기업이 파산을 했거든요. 살아남은 기업은 뭔가 봤더니 구독과 좋아요가 있는 기업은 예스! 살아남더라고요. 네. 우리 방송계도 볼까요? 옛날에는 지상파 방송국들, KBS 네. 뭐 이런 데들이 누구나 그냥 그걸 볼 수밖에 없어. 그렇죠. 이거를 전통적인 레거시가 지배하는 사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튜브가 나오니까요. 사람들이 선택권이 생겼죠. 말하자면 방송국이 갖고 있던 권력을요. 소비자가 갖게 된 거예요. 그들이 선택하고 봐주면 이건 진짜 좋은 채널이 되는 거고 그들이 외면하면 힘이 없어지는 거죠. 이게 디지털 경제의 핵심입니다. 그걸 기가 막히게 활용해서 세계적 기업을 만든 게 테슬라예요. 일론 머스크는 TV 광고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죠? 와, 근데 어떻게 세계 최고의 자동차 브랜드가 됐지? 뭐라 그랬냐면 I hate advertising. 난 광고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싶지 않아. 내 차를 타고 이 차는 별로예요 라는 사람이 더 많다면 아무리 자본을 써서 TV에 광고를 한들 그 회사는 망하게 되어 있어. 그러니 그 광고비를 쓰는 대신 어디다 쓰자? 이 차는 미쳤어요 하는 새로운 기능의 개발에 쓰자. 그래서 자율주행을 만들고 로봇을 만들고 여기에 투자했어요. 그랬더니 그 디지털 세대가 얘가 미래 성장 기대치가 높아. 그래서 자본을 몰아주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계관의 전환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 현상을 팬덤 경제라고 그래요. 실제로 이 팬덤 경제를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통틀어서 스위프트노믹스라고 하는데요.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가수가 신인 가수도 아니고 원래 있던 가수잖아요. 근데 콘서트를 엄청나게 열심히 잘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갔던 사람들이 너무 좋은 경험을 한 거예요. 이게 구독과 좋아요로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SNS 난리가 나고 심지어는 그걸 개최한 도시가
수입이 전년 대비 50%씩 성장하는 거예요. 그럼 내수가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모든 시장들이 테일러 스위프트를 우리 도시에 데려와야 된다. 이런 현상까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 디지털 시대에는 소비자가 권력자고 이 팬덤을 형성하는 게 성공의 비결이다. 결국은 이 팬덤 경제에 맞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서울시의 미래혁신산업 분야에서 제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데이터를 통해서 K-POP 데몬 헌터스가 저렇게 터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야 되죠. 그럼 미리 준비할 수 있었겠죠. 두 번째는 사실 몰라요.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K-POP 데몬 헌터스가 터졌다.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호작도 캐릭터화하고 한국 K-POP 데몬 헌터스의 남산에서 그게 있었다? 콘서트도 하고 드론쇼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혼문이 열리는 거야. 좋다! 그리고 그다음 날 드론쇼 할 때 드론이 막 혼문이 닫히면서 골든이 완성돼. 오. 야, 이걸 그러면 남산에 보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겠어요? 그 외국인들 다 이거 이제 그렇죠, 반응, 그렇죠. 반응.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미리 유연하게 이런 게 터진다 그러면 딱 대응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은 거죠. 다행히 이번에는 그래도 많이 대응을 한 셈이에요. 에버랜드가 이번에 이제 캐대형 캐릭터 샀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체험관 만든대, 그렇죠? 또 갤럭시도 이번에 신형 폰을 내놓을 때 그 더피라는 호랑이가 나와서 혓바닥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줬어. 팬덤의 공감대를 계속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 한국의 팬덤은 뭘까요? 올림픽? 아니거든. K-POP, K-푸드, K-뷰티 이런 걸 해야 되는 그게 제가 얘기한 성공의 지향점이라는 거. 그럼 인프라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림픽 들어가는 비용만큼, 엑스포 들어가는 비용만큼 K-POP 전용 콘서트장 만들어주고 K-푸드 체험관, 이게 뭐냐 뭐 사람들이 그러는데 왜 옥토버 페스트 독일에서 하는 거 보면 5천 명이 들어서 맥주 먹잖아. 우리나라 5천 명이 한꺼번에 치맥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저쪽에서는 아파트 하고 있고 이쪽에서 온갖 술 게임을 전부 체험해 볼 수 있어. 그러면 진짜 세계적인 명소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옆으로 가면 이제 K-뷰티 체험관. 거기 가면은 화장품도 사고 기념품도 사고 다 해주고 저쪽에 고대로 연결되면 국중과에 가서 우리나라 문화 역사를 이해하고 부츠도 사갖고 이런 인프라를 디자인해야 돼. 근데 그런 거 하자 그러면 뭐라 그래요? 해외 사례가 있는지 조사해요. 그렇지. 대한민국밖에 없는 건데. 이젠 우리가 제1회 K-팬덤 페스티벌을 올림픽 규모만큼 한번 투자해서 해볼 때가 된 거예요. 그래, 빌보드 않아요? 차트 말고 우리 차트가 오. K-POP 차트에 미국의 테일러 스위프트가 10위권에 진입해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2주간 K-POP 최고의 가수들이 계속 콘서트를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래서 뭐 영국 가수, 뭐 일본 가수들이 이제 우리 쪽에 진출한다고 막 이렇게 하고 있고 네, 맞아요. 그 사이사이에 세계적인 가수들도 같이 와서 하자. 그럼 그 한국의 떼창을 구경하고 싶어하는 또 해외분들이 엄청 올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실제 산업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기반으로 서울시의 미래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고 그걸 효율적으로 하려면 그 밑에 AI가 다 깔려야 한다는 거죠. 컨텐츠를 만드는 산업도 그렇고 뭐 레시피를 만들어서 푸드를 만드는 것도 그렇고 디자인을 하는 다 그걸 통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답니다.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잘 될 것 같냐 못 될 것 같냐 이런 질문을 그거 나도 궁금하다. 그거 궁금하죠? 네네. 답은요 X더라고요. 오! 우리 밑에 프랑스가 있고 금태 일본이에요. 국뽕이 차오르네요. 네. 네, 국뽕이 차올라요 진짜.